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를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 김미진입니다. 여러분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계세요? 특히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할 때에는 우리 아이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도 마찬가지로요. 우리 아이들이 환경에 대해서 학습해볼 수 있고 더불어 식품 안전까지 체험해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대해 생각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지난 2014년 우리 지역 이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곳이냐고요? 소각장의 소각폐허를 이용해 식물원과 수족관을 운영하고 있는 환경학습관입니다. 제가 도착해서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요. 막 큰 나무도 있고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곳은 어딘가요? 네, 저희는 여기는 환경학습관으로서요, 그러니까 이천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환경학습관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지는 못하고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 차원차 이번에 좀 많이 알리고자 이렇게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 무엇보다도 저희 환경학습관은 그러니까 흔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식물보다는 여기 이제 온도에 맞춰서 신경을 써서 아열대 식물로서 보기 힘든 그런 식물들을 좀 준비되어 있고요. 둥그런 건물 모양은 전국 최초로 시공된 ETF20법인데요. 마치 비닐막처럼 생긴 ETF20법은 시각적으로도 수려할 뿐 아니라 난방비와 시공비를 절감한 친환경 공법입니다. 이곳에는 열대식물 233종, 558그루의 식물이 자라고 있는데요. 쉽게 보지 못한 열대식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환경학습관의 야열대 식물들은요, 이천시 광역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로 운영이 되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환경도 지킬 수 있고 더불어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아열대 식물도 볼 수 있고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식물원뿐 아니라 수족관도 마련돼 있는데요. 민물고기 17종, 108마리의 열대 어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세계의 거대 민물고기를 만날 수 있는데요. 거대한 모습에 절로 감탄이 터져 나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물고기인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세계의 거대 민물고기라고 써 있거든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물고기들이죠? 네. 지금 저희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들은요, 쉽게 말하면 다 해외파 물고기인데요. 특히 제가 좀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물고기 어종이 있다면 여기 앞에 보이시는 피라레프라는 그 물고기가 있는데요. 민물고기 중에서는 제일 큰 민물고기 중에 속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 물고기를 많은 사람들이 잡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저만한 크기들이나 이렇게 보기 힘든 그런 이제 멸종 위기종이 되어 있어요. 멸종 위기종부터 쉽게 볼 수 없었던 민물고기와 열대 식물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귀중한 교육 자료가 되겠죠.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신기함 그 자체. 무엇보다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곳곳을 둘러보며 열대 식물에 대해 몰랐던 부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이천시 환경학습관이 있다는 거가 있으면서 이렇게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막상 와서 보면은 아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한번 둘러보시면서 내가 힐링도 되는 곳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넓고 크진 않지만 이 작은 곳에서도 그걸 찾을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특별한 곳이 문을 열었는데요. 바로 어린이 식품 안전체험관. 개관식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영향을 주는 그런 식품이 어떤 것일까 골라서 먹이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식품체험관이 중요한 때가 아닌가 너무 늦었다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일찍 만들어졌으면 이천의 어린이들이 영양 만점인 그런 음식을 먹고 쑥쑥 잘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정말 힘차게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로 거듭날 텐데 아 좀 더 빨리 만들어졌었으면. 우리 아이들에겐 더없이 필요한 곳일 텐데요.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어린이 식품안전관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식품 안전과 관련한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식품 안전을 비롯해
8가지 테마로 나뉘어 운영되는데요. 기초 영양 지식, 손 씻기 등과 관련한 내용을 체험하게 됩니다. 텃밭 농사 체험장도 마련되어 있어 아이들이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데요. 개관을 함으로써 어떤 것들이 좀 좋아질까요? 네, 어린이들이 영양과 위생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고 흥미롭지 않게 해서 어렵게만 생각하는데 저희 체험관을 통해서 영양과 위생이 좀 더 흥미롭게 접할 수 있고 또 재밌게 실천할 수 있게 생활 속에서 그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마련된 만큼 아이들의 흥미를 제대로 유발하는데요. 체험을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합니다. 다양한 체험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나가는데요. 짜란! 제가 이렇게 건강한 장을 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건강하고 재미있는 다양한 체험들을 하면서 건강한 습관이 무엇인지 또 건강한 식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맛있게 먹어야 될 텐데요. 그렇죠? 환경을 배우고 식품 안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곳.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데요. 가족 나들이로 딱이겠죠. 우리 아이들과 환경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안전식품에 대해 배워볼 수 있는 이곳으로 나들이 오는 건 어떨까요?